어쨌건 슈퍼개미! 그냥 막 하려고 이제. 막 할 거야 이제. 이 고양이 미친놈은 나야! 이 미친놈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더 미친놈 되면 돼. 미친놈 딱 나왔는데 하지마 다 줄게 막 이러잖아? 그럼 걔한테 이제 막 휘둘리는 거야. 자기 솔직히 내가 저 또라이가 알기 때문에 자기 막 뭐라고 하면 제가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있어 없어? 어? 자기 나한테 화나는데 일부러 참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몰라. 아, 근데 내가 학창시절에도 힘도 없고 되게 뭐 그냥 찌질이었는데 가만 안 있었어. 절대 가만 안 있어. 상대가 또라이다. 더 또라이 짓하고 좀 그런 적이었어. 그래서 딱 맞춰서 가. 정말 젠틀한 사람들 젠틀하게 가다가 막 나가잖아? 그리고 아 선생님 막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막 나가는 거야. 아 어제 방송 쉬니까 좀 아쉽더라. 난 매일 방송만 했으면 좋겠어. 요새 회의하는데 이제 또 슬슬 그거 5G가 그 단계가 있어. 디바이스가 있고 뭐 스몰셀 그 단계가 있어. 근데 코이버 이런 거 쪽이 이제 맨 막단이거든? 그거 이제 발표 나오고 이런 시제 좀 받고 그러면 거의 끝물이었어. 그전에는 그랬어. 3G, 4G 때는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그 조금 다르잖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가 달라, 예전하고. 3G, 4G랑은. 몰라? 3G, 4G 때는 실제로 회사들이 큰 돈을 못 벌었어. 아, 장비를 납품하니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뭐 다산용으로 막 원천 기술이 막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거 원천 기술은 이제 퀄컴, 뭐 시스코나 막 그런 데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조립하는 거야. 실제로 공장도 없는 애들도 있어. 근데 외주 주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 납품이니까 이익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납품할 때 당연히 일하니까 돈은 벌잖아. 그리고 좀 벌었다가 또 일감 없으면 또 적자 냈다가 벌 때 이제 또 번 돈 갖다 유지하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 근데 그랬던 이유가 중국산 장비들이 엄청 성능이 좋고 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산 장비 안 되잖아. 강제로 이제 다 조져버렸잖아. 트럼프 형이 다 조져버렸잖아. 이번엔 좀 다르다 뭐 그런 적이야. 근데 오일솔루션이나 이런 아, 오랜만에 이거 스터디로 가네 이거. 오일솔루션이나 마이스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이 이제 점유 5G 1등 됐어. 꿈에도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원래는. 원래 하에 있으면은 삼성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려는 상황이었는데 하에 이제 트럼프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 진짜로 제대로 죽이고 있거든. 지금 작살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파는 거 못 팔고 있는 장비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걷어질 거야. 없어요. 유플러스 이 바보들. 아, 그런 지금 괜히 그냥 그때 대안이 없었지. 쌌으니까 산 거야. 근데 하이엘을 산 거야. 근데 이제 막 이도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랑 거래할 때는 당장에 이걸 보면 안 돼. 어제 삼성이 이제 세계 1등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야. 어? 원래 통신 장비 다른 것들이 있잖아. 에릭슨하고 뭐 노키아, 뭐 삼성이고 그런데 그 순위가 컸어. 근데 5G는 지금 우리가 앞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애들 있잖아. KMW 뭐 오일 솔루션 그런데 간단. 이제 시작이래. 난 동의 안 해. 난 아 이제 시작이든 이제 끝이든 상관없어. 난 내가 매매 난 했거든. KMW도 하고 에이스테크도 했어. 수익 냈어. 괜찮아. 그럼 된 거야 이제 나는. 그 뒤에 막 이제 그 오늘 이제 또 교육방송을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저번에 이마트 얘기한 그 형도 그렇고 우리 거기 댓글 쓴 형도 그렇고 뭐냐면 그 회사의 상황하고 가격이거든? 근데 밸런스시트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사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해. 좋잖아. 근데 좋은 게 이미 가격에 반영됐어. 그럼 주식시장에서 매력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반대 안 좋잖아. 안 좋은데 그게 다 반영이 됐어. 그럼 이제 좋을 일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회사 가격과 회사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야 돼. 근데 1차원적인 사고를 하잖아? 회사 좋잖아.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 난 삼성을 되게 지금 좋게 봐. 왜냐면 삼성 주가가 싸거든. 그래서 메모리 쪽이 작살나는 그 막대한 이익이 줄어도 다른 쪽이 성장하고 메모리 쪽이 작살난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올라갈 거거든. 원래 비메모리도 중국하고 경쟁 관계였거든. 근데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틈이 막 벌어졌거든. 그런 거야. 중국 애들이랑 거래할 때는 그 나라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비즈니스를 펼쳐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얘 봐. 예를 들어 어제 나온 뉴스야. 이거 내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기아차 구조조정 중1 공장 합작사의 장기임대. 이게 뭐야? 바스바람으로 쫓겨난 거야 이게. 이게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기아차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누구 쫓겨났어? 용진이 형. 이마트 딱 들어갔다가 이마트 개박살 신세계 작살났지. 그냥 진짜 바스바람으로 쫓겨났지.
롯데마트 빤스바람으로 쫓겨났지. 중국 애들하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사드 터졌을 때 롯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튜버가 거기서 막 박스 까 아이스크림 핥아 버려. 길에다 버려. 이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중국 애들이 그거 막 깔깔고 막 웃고 그랬어. 지네 뭐 동영상 그거에다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못 들은 걸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나라에서 조장을 해. 그 처음에 미국의 심사는 이거였어. 아 얘네들이 잘 살고 민주화가 되고 하면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거 완전히 돈이 더 보니까 그냥 깡패가 있잖아. 돈 많은 깡패 된 거야. 예전에 그냥 깡패였는데 돈 많은 깡패. 그러니까 전횡을 막 일삼는 거지. 유통업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혜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걔네들이 먼저 작살난 거야. 그치? 그리고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브랜드니까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살아남았어. 근데 화장품도 이제 슬슬 작살나고 있지. 근데 기술력으로 차이 났던 것도 있지. 그게 자동차였거든? 봐, 자동차. 이꼴 나잖아. 이꼴 나. 그냥 뺏기는 거야, 이거. 그냥. 지금 또 뭐 OLED 공장 뭐 차리고 뭐 합작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띵호화! 띵호화 하겠지. 랄라 쎄쎄! 하겠지. 또 기술 다 빼. 기술 다 빼먹어.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냥 공장만 놓고 갈려 죽을래 이거 하는 거야. 꽝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그때 돈 벌 때 막 우르르 갔어. 공장 막 차려고 하는데 뭐 사무실 깡패들 있잖아. 한 시즌만 하고 가라고.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한 시즌 하고 그냥 그때 바짝 벌어가지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길 가다 그냥 그 칼 맞는 거야. 그런 날, 그건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또라이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더 또라이가 된다니까. 더 또라이가 돼야 돼. 이기려면.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결국은 이 짝이 나. 베트남은 그렇게 못해. 중화 사상이 없어서 그래. 얘네들은 그런 의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비즈니스. 위에서 또 까라면 까야 돼. 그냥 독재야. 그냥 독재 중에 독재야. 근데 이번에, 자, 물 만났지. 그 주식시장에 은근히 잘 찍은 주식들이 지금 촥촥 날라가, 기술주들이. 아이디스 이런 거. 보안, 그 카메라 쪽도 이제 작살내고, 하나하나 작살낼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예전에 순신이 형이 좋은 얘기 했어. 살 즉생사? 맞냐? 머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 살라고 하잖아? 그럼 살고 죽으라고. 머리야. 이거 아닌가? 죽으려고 하면 이게 죽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무슨 의미 전달만 돼도 됐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게 내가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야. 살즉쟁 그거.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 거야. 살라 그러면 죽는 거야. 죽으려고 해야 돼 그냥. 나 죽겠어 해야 된단 말이야. 살라고 하면 안 돼.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에 와가지고 중국 애들 와서 거래 끊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읍소한 거야.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 그럴 때 빨리 딜을 해야지. 야 니들 빨리 관광객 다 도로 집어넣고 빨리 이거 다 원상복구 시켜. 아니면 반도체 끊어버릴 테니까 니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연평행 뭐 해전 뭐 이런 일 벌어졌겠냐? 절대 안 벌어지지. 절대 안 보이지. 뭐 그거 말고 뭐 연평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는 거야. 어? 우리 막 무기 뭐 훨씬 적어 하고 해도 뭐 막 쏘잖아?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쏘는 거거든. 너 쏘면 죽는다 그럼 절대 못 쏴요. 쏘겠어? 김정일 뭐 이런 거 쏘겠어? 절대 못 쏴. 써봤자 대응을 못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적정선 너무 돌을 넘으면은 아무래도 너무 세게 맞으면 얘가 그 얘기했잖아. 그 빵셔츠 얘기했잖아. 공부 잘하고 운동 힘 세도 너무 적으면은 반격을 하면 자기도 다칠 수 있으니까 적정선까지만 딱 하잖아. 그 군인들만 죽이고 그때 민간인도 죽고 그랬어. 그걸 하잖아. 근데 우리가 딱 그래서 네가 또라이처럼 난 더 또라이지 돼. 딱 하잖아. 그러면 손 못 댄다니까 절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드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 다 돌려놓지. 지금 뭐 더 보복할 걸 뭐 무서워하고 앉았어. 더 보복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이 할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유사 국가야. 항상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성공하려면 그거 즉생사를 저거 해야 돼. 오늘 이제 주식시장 보자. 주식시장 오늘 그 즉생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죽어보자고. 주식 딱 보자고. 뭐 좋은 거 있나?
야, 이거 털코에다 들고 있다가 털렸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네. 이거 진짜 이번은 좀 다르긴 달라. 그때랑 달라. 그래서 뭐 다산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도 많이 판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딴 것들도 싼 거 많으니까 잘 될 것 같긴 해. 잘 될 것 같긴 해. 이미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야지. 오늘 오늘 좀 아까 좀 괜찮더니 좀 빠지네. 빠질 때가 됐지. 빠질 때가 됐지. 뭐 너무 올랐잖아.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뭐 야 쿠쿠홈쇼스 이거 막 끝도 없이 가네. 개털 밑에도 개털인데 그지? 쿠쿠홈쇼스 그런 거야 주식. 근데 뭐 이거 팔고 또 딴 거 샀잖아. 먼 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이게 뭐 대박 나는 종목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야 아스트. 아스트 이거 후회해야겠다 이거. 이거 내가 언제 얘기했냐? 12일 날 밤 9시에 내가 아스트. 12일 아스트 사야 된다. 오늘 9% 오르네. 회사가 좋아. 회사가 좋아.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이렇게 생각했지. 조식이 오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 그렇게 빠진 거 내가 얘기하고 봤더니 그 계좌들이 다 괜찮더라고. 원래 잘하는 건 자기 일본 해야 되거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다 어중간하게 단타도 좀 하고 스윙도 좀 하고 뭐 같이 밸류 보는 것도 좀 하고 그 유튜브도 좀 어중간 다 어중간하게 좀 해. 근데 다 할 줄 아는 게 좋아. 재밌잖아. 안 해도 되는데 다 아까도 단타 들어가가지고 좀 중간중간 수익 딱 내고 나왔어. 괜찮아. 단타 기술 줄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송을 주로 안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 내가 이제 콜 들어오는 것들을 일부러 텔레방에는 얘기를 안 해. 차트 쓴 거는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초보들이 대응을 못 해, 그거.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은 우리 텔레방에서 그냥 사서 모으면 되는 거. 아스다도 그냥 사서 모으면 되잖아. 비행기 회사인데. 뭐 괜찮아. 그냥 내가 볼 때는 괜찮아.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딱 미래가 딱 돼 있어. 그리고 뭐 있어. 내가 또 우리 또 먹는 거. 한국화본. 오늘 또 아까 급등 나와가지고 좀 줄였어. 한국화본. 이거 몇 번째 먹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좀 덜 줄였지. 지금 아까 5% 이상 오르다가 지금 1%로 한국화본이 줄고 있는데 이거 이벤트 딱 왔잖아. 5만 80초. 그러면 얘네 수주 나오는 거거든. 어제 뭐 엄청 올랐더라고. 어제 나 장을 아예 안 봤거든. 동원 FMB 봐봐. 동원 FMB 아까 전에 또 좀 오르더라고. 또 좀 줄였지. 어제 엄청 또 올랐더라고. 차트 쫙 올라가면 나오잖아. 즉생사 이게 막 빠지니까 이제 아 나 죽어야겠다.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 더 샀잖아. 즉생사 아니냐? 딱 어퍼컷 딱 나오잖아. 좀 물린 거 위주로 얘기하자. 또 뭐 작살났냐? 아 오늘 그 얘기하면 되겠다.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그때 샀잖아. 그때 내가 말하고 거기서부터 20% 빠졌어. 근데 그때가 이미 그 승리 사건이 터졌을 때야. 요쯤에 얘기했어. 아 이 승리 사건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까도 계속. 그거야. 그 영화, 거기서. 아직 한 방 남았다. 까도 이벤트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제 뭐 세무조사 그거 뭐 하고 나오고, 나 뭐 양현석 뭐 그것도 나오고, 또 이번에 또 뭐 나오고 있잖아. 오늘 지금 6% 빠져. 까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처음 살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서 사서 바로 뿌이째 나오겠다고 생각했겠냐? 아니거든. 조금 샀거든. 더 태울 거를 더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지금 오늘 같은 날 있잖아. 야 앞으로 세금 추징 남았지. 어? 그리고 뭐 까도 나오는데 뭐 더 남았지. 근데 오늘 막 집어 던진다고 깐단 말이야. 난 어떻게 할게? 더 사. 돈이 없어.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YG는 까도 새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방치해 놓고 사람들이 좀 까먹을 때 되면 추매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없는 사람은 오늘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 엔터비 나는 사실은 엔터 나는 연예인을 뭐 그쪽 회사 업계도 잠깐 있었지만 사실 얼굴도 몰라. 나 오늘 저거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어. 근데 저거는 모니터링 했지. 구독자 수는 계속 모니터링 했지. 2600 몇십만이야. 너 BTS가 몇 만인지 알아? 몰라. 걔네도 걔네가 아니까 더 많아 지금. 블랙핑크 더 많을 거야 아마. 2600 얼마야. 인기 엄청나다니까. 난 노래만 좀 들어봤어. 오다가 들어봤는데 SM이나 JYP는 그 한계가 있어. 동양권이야 동양권. 근데 YG가 월드와이드야. 세계에 먹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되게 모르지. 알지? 모르지? 알지? 뭐야 이거? 때려쳐! 때려쳐! 어제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회사를 갔다가
가장 진짜 세계에 맞는 저기는 YG야. 그 양형 형제들이 최고야,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해. 감각에서.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켜야 돼. 미국에서는 아티스트, 뭐 맨날 총질 하는 아티스트 있고, 뭐 싸움질하고, 뭐 마약은 그냥 뭐 필수,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 예술가들이잖아. 뭐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무슨 모범생이 막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어? 아, 근데 그게 나쁘다.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돼. 미국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 어?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좋아하는 나는 내가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살인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진짜 자기 혼자 뭐 본드불드 뭐든 나랑 별 상관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난 걔 노래를 소비해 줄 뿐이야. 그런 거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5,000억대까지 쪼그라들었어. 지금 JYP랑 두 배 차이나. 두 배 차이나. 지금 9,000억, JYP 좀 떨어져서 막 9,000억 적이란 말이야. 근데 매출이랑 이런 거를 비교해보면 YG가 다시 좀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모멘텀이 있다.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 그 현석이 형이 좀 정신 차리면 돼. 그리고 뭐 일은 최고로 잘하잖아. 나도 좀 영입해 좀 해. 좀 나 좀, 저기 좀. 이상한 유병, 이런 애도 말고, 유병재 이런 애도 말고, 좀, 그 웃기지도 않더만, 그 유머는 냉철 유머 아니야? 그 형, 좀, 나 좀, 좀, 이렇게 내가 칭찬. 근데 최고야. 또 뭐 나와. 트레이드 뭐 13. 뭐 신규 또 뭐 나와. 신규도 뭐 나오고. 그 어차피 그 빅뱅 그 형들은 이제 각가로 개인 사업 해야 될 저거란 말이야. 승민 형은 언제 한번 연락 줘요. 나랑 같이 사업하게. 승민. 승민 사업을 제대로 하더라고. 우리 잘 나빠. 근데 비즈니스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맨 밑단까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 실장 걔, 실장인지 뭐 걔 있잖아. 막 주먹질 하네. 그럼 멍청한 애들 데려다가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끄집어 내가 살살 달래서 내보내야지. 그 CCTV에서 그걸 왜 때려? 그게 막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있잖아. 어디서 뭐 도장에서 좀 원투 어디서 배운 것 같아, 배운 것 같기는. 그런 애들이 또 보면은 있잖아. 딱 끄집어 냈는데 거기에 뭐 딱 봤는데 만만치 않잖아? 그럼, 아, 선생님, 뭐 말로 하시. 이런다, 그러니까, 진짜 비겁한 애들이야. 자기보다 작고 막 그러는데. 그걸 때릴 이유가 없었거든. 괜히 그랬다가 지금 윗단까지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쳐내야 돼. 업계에서 매장시키고, 회사 운영하면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 윗단까지 관리를 못하고 성공에 자꾸 취해가지고 문제 없게 생각했는데, 그런 데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다 윗까지 다 막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 털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만 털면 좋았겠어? 딴 데 털어봐봐. 문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내가 이 업계에 있었잖아. 내가 아는 거 많거든. 아는 거 많거든, 그게. 자기한테만 얘기했지만. 어제 지금 여기서 나 살겠다고 손절 치고 나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반대의 대응을 필 거야. 어차피. 그리고 그때 할 때도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뭐 저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 YG는. 또 나 뭐 처음 울렸냐? 나 막 울린 것도 많잖아. 서울 옥션 바닥에서 그래도 좀 추매했을 때보다 잔잔히 올라왔다. 아직도 물려있거든. 근데 얘네가 이 공매도 금지 딱 됐어. 사실 이런 종목이 공매도 시기에 딱 좋은 종목이거든. 근데 공매도 딱 막히면 쇼커버링 또 들어오면은 또 쭉 뽑아. 녹심도 좀 올라와. 최근에 산 것들은 다 올라. 최근에 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오늘 좀 빠지는데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올랐을 때는 내가 좀 줄이자 그랬잖아. 좀 소극적으로. 오를 때는 내가 좀 급하다 싶으면 호가를 좀 위로 올라가면서 사는 거야. 그래야 돼. 단타 같은 거 내가 딱 매수 포인트 나왔다 그러면 딱 올라가서 사야 돼. 잡아서 사야 돼. 그래야겠지. 근데 이제 반대로 장이 좀 저갈다 그러면 호가를 밑으로 착착 깔아놓는 거야. 이거는 내가 여기 형들뿐 아니라 우리 저 텔레 형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호가들이 이렇게 쭉 밑에 있잖아. 그럼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만약 100만 원 있다 그럼 100만 원 딱 박지 말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착착착착 밑에 깔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한 호가씩 탁탁 깨면서 체결이 착착착 돼. 착착착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 급할 필요 없어. 투자는 있잖아. 급한 사람이 죽는 거라니까. 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해야 돼. 그 여유가 있으려면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막 급등 나올 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촥 올라간다니까. 뭐 쿠쿠홈시스만 그냥 들고 있었어도 막 쭉 가잖아. 한국단자 이것만 들고 있어도 그냥 끝도 없이 가잖아. 회사 좋아지니까. 회사 좋아하는 거 그냥 들고 가면 된단 말이야. 내가 TK케미칼 그런 거 오늘 올랐을 때 팔았는데 그런 거 팔면은 사실은 그냥 들고 가면은 더 막 쭉쭉 올랐을 텐데 그걸 왜 팔았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 나는 대응이 되니까 그걸 팔고 또 딴 걸 사잖아. 또 매수 포인트 나는 거 또 사잖아. 돈이 이제 굴러가잖아.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거 아마 내 방송을 보는 순간 꾼들은 알아. 내가 뭘 하는지.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꾸준히 올라가서 착착 모아놓은 시세 받을 것 같다 모아놓은 거 따로 또 이제 또 모아놓고.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것도 있잖아. 이마트 같은 것들은 지금 뭐 너무 싸지. 결국은 뭐 동원 F&B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들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다 되잖아. 다 돼.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떨어졌을 때 회사가 큰 문제 없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지금 동력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기 발등을 찍는 건데, 예를 들면 YG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2분기, 3분기에서 실적 개선하고, 그리고 그 전에 세금 추진을 아예 딱 맞아가지고 세금 이미 그거는 확정 적어 놨고, 그러면 돼. 그리고 이번 기회로 회사 시스템을 현수경에 좀 더 깔끔하게 딱 운영을 하면 돼. 좀 더 더. 그때 단속도 아마 자기 자신은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야, 아마. 그 형이 이제 영업 좀 담당. 그쪽이 경영은 또 형. 영입? 영입? 열심히? 열심히 삭습니다. 아니 어제 뭐가 막 올랐던데? 나 장도 안 봤는데. 아 어제 저 살 것들 막 어제 콜 들어온 것 중에 막 급등주들 막 있었는데 이거 다 놓쳤어. 아이씨, 이거. 아 진짜 앉아서 주식만 하고 유튜브만 찍었으면 좋겠어. 어제 유튜브 안 찍으면 허전하더라고. 자기는 안 그랬어? 자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진짜로.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기 싫어. 아니 가끔 쉬니까 좋더라고. 아 가끔 쉬니까 좋아? 어. 자기 그냥 가만 앉아 있잖아. 일하는 느낌이야? 난 좋아서 나는 좋아서 찍는 건데. 아니 좋은데. 어. 휴가 받은 기분이었어. 어 휴가 받은 기분이었어. 그럴 때가 있다. 그럼 요새 이제는 진짜 자유롭게 하자. 그냥 대충 막 하자. 원래 대충 막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대충 막 하자 그냥. 어때? 어떻게 더 대충이? 어떻게 더 대충이? 아 지금 너무 열심히 하는데 빨리 들어가세요.